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크고 쌍꺼풀이 크면서 코도 높고 입술도 도톰하면 눈이 작은 사람보다 코가 납작한 사람보다 입술이 얇은 사람보다 더 예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 헤어라인에서부터 아래턱까지 가이드라인에 딱 맞추어 놓은 이두 여성의 얼굴을 보시면 오른쪽 여성의 눈이 훨씬 크면서 쌍꺼풀도 큰 상태인데요. 왼쪽은 좀 수수하면서 세련된 맛이 있는데 오른쪽은 뭔가 좀 비율이 좀 어긋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진한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얼굴의 외곽선을 찐빵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눈, 코, 입, 안꼬가 비교적 적은 얼굴로 하얀 점선의 외곽선 안쪽에 얼굴 여백이 좀 보이는 얼굴이겠고요. 오른쪽은 눈도 크고, 쌍꺼풀도 크고, 코도 높고, 입술도 도톰하여, 즉, 이목구비의 안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 팥고물 안꼬가 그냥 꽉 찬, 진한 맛의 호빵, 찐빵 같은 얼굴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팥고물이 적게 들어간 것보다는 많이 들어간 게 맛있는 법인데, 만일 그 고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빵이 맛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셈이겠는데요. 그럼 그 눈, 코, 입, 안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오른쪽 여성분의 눈, 코, 입이 어떤 위치 비율인지를 분석하여 보게 되면, 왼쪽 여성분보다 살짝 눈이 위에 있는 얼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눈의 위치가 위쪽에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커 보이면서 중안부가 부각되는 비율이 된다고 연예인 얼굴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의 부수적인 효과로 콧구멍 위치 또한 위쪽에 있게 됨으로써 콧구멍의 위치가 낮은 왼쪽 여성의 경우 하관이 연두색 화살표 길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콧구멍 위치가 높은 오른쪽 여성의 경우 파란 화살표 길이가 길어진 큰 하관 비율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같은 크기의 외곽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 코, 입이 커서 여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놓인 위치, 그리고 코가 있는 위치 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오른쪽 여성의 그 얼굴 하관이 커져 보이고 그래서 약간 남자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 것입니다. 눈의 위치, 코의 위치, 그리고 입의 위치 차이와 더불어 이두 여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튀어나왔다거나 함몰된 눈이 아닌 정상적인 구조인데 반하여 오른쪽의 경우 눈이 돌출이 되면서 눈에 시마리가 없는 듯이 뜨고 있는데 이런 눈을 그 졸린 눈이라고 하여 눈매교 정수를 하게 되면 귀여운 개구리 눈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부릅뜬 눈이 되면서 더욱 인상이 강해지므로 주의하여야 하겠고요. 이에 치료 방법으로는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점선 원 부분을 융기시키게 되면 눈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돌출눈 지방이식술을 하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돌출된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눈 주위 지방이식은 눈 위쪽으로는 회색선의 미름골 안화상융기 지방이식, 눈의 외측으로는 눈썹 끝머리와 눈꼬리 바깥쪽인 녹색선 부분에 관자놀이 지방이식을 정교하게 하여주고, 눈 아래쪽으로는 꺼진 다크서클 지방이식을 매끈하게 융기시키게 되면 저절로 눈매가 또렷해지게 됩니다. 이는 돌출눈의 경우 눈의 힘을 빼면 흐리멍텅한 눈매가 되거나 그렇다고 눈에 힘을 주게 되면 부리부리한 사백안이 되는 두 가지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동양인에게서 눈이 부리부리하게 나와 있는 경우 잘 보시면 입도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귓구멍에서부터 그 회색의 안화상 융기, 그리고 핑크색의 중안면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눈이 튀어나와 보이는 만큼 중안면과 아래턱까지의 길이가 짧아 입이 돌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안면 플러스 코끝 동시 윤기 패키지를 하여 중안면에 얼굴 깊이를 깊게 하게 되면 눈이 서양인처럼 깊은 눈이 되면서 입도 들어가 보이게 되는 동시 교정 효과를 얻게 되는 원리인데요. 저희 병원에 무용인종 귀족 패키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그 전혀 눈에 손을 전혀 안댄 눈이 예뻐져 보이는 그런 이유인데 이는 동양인 단두형에서의 눈이 서양인과 같은 입체적인 장두형이 되어서 눈이 똑같은 눈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관상성형 그 쇼츠 영상에 너무 큰눈안 이뻐요. 눈이 큰 사람 가끔 보면 자기 눈이 커서 이쁜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너무 크면 이쁘지 않고 무섭더라고요. 하는 댓글이 달려서 아, 큰 눈인데 어떤 비율일 때안 이쁜지,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에 근본적인 원리는 납작한 얼굴에서 눈이 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이 되게 되면 저절로 큰 눈이 예쁜 눈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